한국 직업 방송과 연합뉴스 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 플러스입니다. 청년 수당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웠던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1년 만에 손을 잡았습니다. 양 기관이 청년 수당 관련 소송을 서로 취하하기로 하고 앞으로 협력하기로 하면서 지난해 수당을 받지 못했던 청년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소강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청년수당과 관련해 상호 간에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서명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올 봄에 서울시 청년수당을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고 오늘 다시 서로 소를 취하고 그야말로 새로운 청력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청년수당 예산안을 제의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서울시 의회를 상대로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서울시도 복지부가 청년수당 지급을 직권으로 취소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간 양측은 법정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상호 소송을 취하하고 복지정책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모범적인 중앙 지방정부의 가버넌스 사례를 확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복지 행정을 적극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적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양측의 화해로 지난해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선정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들 가운데 1,000명가량이 구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영입한 민간 전문가들은 공무원 경력이 없어 연차는 신입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군 생활을 인정받는 남자들보다 더 짧은데요. 청와대가 정부에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현재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는 비서관 이상 참모진은 50여 명. 담당 분야도 노동에서 환경, 대통령 연설 관리까지 다양합니다. 그만큼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는 건데 자연적으로 민간 전문가들 중에서 정권 출범 후 새로 영입된 경우도 많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10수년, 길게는 30년 가까이 일해온 베테랑들. 하지만 공무원 경력이 없어 복무 규정은 신입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휴가일수입니다. 내정 상태에서 신원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느라 대부분 7월 이후에 정식 임명이 됐기 때문에 올해 연차는 단 3일에 불과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군 복무 기간을 인정받기 때문에 여자 비서관들만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남녀 평등, 휴식 있는 삶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와도 배치될 수 있는 부분. 청와대가 정부의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간 경력을 인정해서 채용했는데 휴가에는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재 법령이라며 개선의 여지가 있겠다고 판단해 인사혁신처에 개선 방안 검토 의견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전체 국가공무원이 적용받는 복무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며 안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성소환입니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후폭풍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당장 이번 달 특근을 중단했고 르노 삼성 노조 간 임금 협상 잠정하는 가결 예상을 뒤엎고 부결됐는데요. 더 큰 노사 갈등이 시작될 거라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르노 삼성 노조는 지난달 30일 3년 연속 무분규로 임금 협상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가 나오자 노조는 술렁였습니다. 결국 르노 삼성 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에서 반대 58.3%를 기록하며 합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노조에 유리한 판결이 나온 만큼 임금 협상도 더 두고 보잔 심리가 확산한 겁니다. 기아 자동차는 이번 달 특근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판매 부진 탓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임금 인상 요인이 생기자 사측이 먼저 특근을 중단하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야간 근무와 휴일 근무 축소까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줄어드는 생산력은
해외 생산 기지를 통해 메울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기 상여금의 통상 임금 포함으로 임금 인상 효과를 기대했던 노조와 다시 한번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통상 임금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판결에 따라 통상 임금의 법적 범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그 범위를 명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 TV 이경태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직업능력개발 유공자와 우수 숙련 기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이 행사에서는 직업능력개발과 숙련 기술 장려에 힘쓴 근로자와 사업주 등 유공자 95명이 포상을 받았습니다. 영예의 은탑 산업훈장은 이수열 두산중공업 기술수석차장이 발전소 중앙제어 시스템을 제작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현장 신기술 중심으로 재직자 훈련을 강화해 평생직업 훈련 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2분기 전체 공공기관에서 늘어난 비정규직이 1,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공공기관 355곳의 비정규직은 39,681명으로 1분기보다 1,765명 늘어났습니다. 비정규직이 늘어난 곳은 180곳으로 전체의 51%에 달합니다. 늘어난 비정규직 대부분은 일시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화를 천명한 가운데 정부는 이달 안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는 전국 사립 유치원들이 휴업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립 유치원들은 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오늘 18일과 추석 전주인 25일에서 29일까지 두 차례 문을 닫기로 해 유치원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립 유치원들은 지원 규모가 국공립의 3분의 1에 그쳐 불평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2022년까지 국공립 비율을 40%로 높이면 사립은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500위 내에 우리 기업 수가 7년 사이에 5곳이나 줄어 3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거래소가 글로벌 상장기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8월 30일 기준 삼성전자가 13위, SK하이닉스가 285위, 현대차 480위 등 한국 기업 3곳이 시총 500위에 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소는 반도체 업종의 시총은 증가했지만 반도체 외 자동차, 철강, 화학, 중공업 등 업종은 시총이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위 500개사의 비중은 미국이 48.3%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10.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공기업은 구직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데요.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비슷한 분야의 공공기관들의 입사 시험을 같은 날에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겠다는 쪽과 기회 박탈형 채용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한지 기자입니다.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공기업 1위로 꼽는 한국전력공사. 올 상반기 한전의 입사 경쟁률은 171대 1, 동서발전 역시 18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종전에는 이들 공기업의 시험 날짜가 3월, 4월로 모두 제각각이었지만 하반기부터는 입사 시험을 한 날에 치르게 됩니다. 한전과 도로교통공단 등 13개 공공기관은 10월 28일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수력원자력 등 20개 기관은 11월 4일로 날짜를 맞췄습니다. 정부가 기관별로 우수한 인재를 골고루 나누고 이중 합격자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 59곳을 업종별로 묶어 합동 채용을 실시하기로 한 겁니다. 같은 날 시험을 보게 되면 중복 합격자도 예방할 수 있고 한 기업에만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더 전문적인 사원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취준생들 사이에선 이런 방침이 취업 선택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한 기업을 정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네, 기업이 날짜가 겹쳐버리면 기회가 좀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중복 합격자 방지라는 공공기관 동시 채용 시험 취지에도 불구하고 취업 준비생에 대한 사전 배려 없는 일방통행식 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네, 연합뉴스TV는 은퇴 후 의미 있는 활동으로 활기찬 제2의 인생을 보내는 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35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10년째 병원 도서실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김선희 씨를 만나봅니다. 김재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도서실. 71세 김선희 씨가 책 바코드를 확인하고 대출 반납일지를 씁니다. 책장에서 책들을 꺼내 순수레에 정성껏 씻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밀고 갑니다. 김선희 씨가 들어선 곳은 입원실. 아, 안녕하세요. 네, 좋아지신 것 같네요. 네, 네. 많이 좋아졌어요. 네. 스스럼 없이 환자에게 말을 건네고 책에 대한 소개도 합니다. 아, 이게 식객이라는 만화책인데 이게 인기가 참 좋아요. 네. 우리나라 그 전 음식을 종류별로 각 지역별로 소개해놓은 책이니까. 재밌겠네요. 예. 음식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 저는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일주일에 이틀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한 지도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공무원 정년퇴임 후 우연히 접하게 된 자원봉사자 교육. 본인의 적성과 경험에 맞는 다양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데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 창업을 준비했었는데 그 계획을 접고 봉사라는 길을 가게 됐습니다. 환자들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갈 수 있었던 건 유방암 투병을 했기 때문입니다. 1년간 투병했고 건강을 되찾아 다시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던 곳에서 입원 생활을 했고 다시 봉사자로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무래도 전정보다는 말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하려고 하고 친절하게 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죠. 병원의 모든 일에 애착도 가고 제일처럼 느껴져요. 병원에서 하는 것이 하는 일이. 암투병은 봉사할 수 있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봉사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이란 걸 깨닫게 해줬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봉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였더라고요. 그녀는 봉사란 아직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큰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벌써 9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날씨도 부쩍 쌀쌀해져서 출근길에도 찬바람이 쌩쌩 불 정도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한 주의 첫 출근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심리적으로도 회사에 나가기가 더욱더 힘들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직장에 출근하기가 힘든 여러 가지 원인 중에는 심리적인 압박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실제로 서울경제신문이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의뢰를 해서 직장인 7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펼친 바에 따르면요. 직장인 10명 중 8명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다고 답했을 정도입니다. 또한 응답자들의 85%는 직장 내 심리적 압박을 주는 존재가 있다고 밝혔고요. 회사 안에서 기댈 데가 없고 외롭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80%가 그렇다고 답했을 정도로 직장인들의 심리적 압박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네, 10명 중에 8명이나 심리적으로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정말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같이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었나요? 네,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압박으로 다가오는 원인을 살펴보니까요. 29%를 차지한 직장 상사가 원인의 1위였습니다. 이 수직적인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상 불만이 있어도 제대로 털어놓지 못하다 보니까요. 심리적 압박의 가장 큰 이유로 작용을 한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원만하지 않은 직장 내 인간관계 역시 20%가 응답을 해서
2위를 차지했고요. 또 과도한 업무량에도 19%가 응답을 해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결국 가장 큰 원인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와 또 고질적인 병폐인 과도한 업무량이 직장인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직을 고려해본 직장인도 무려 86%에 이르렀는데요. 기대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연봉이 27%, 또 많은 업무량이 20%로 나타나서 이직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로 꼽혔지만 그보다 가장 큰 원인은 응답률의 30%를 차지한 직장 내 인간관계 문제였습니다. 네, 낮은 연봉이나 과중한 노동량도 회사 생활을 참을 수 없는 이유가 될 수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때 자존감도 떨어지고 또 심리적 압박도 커지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직장인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었나요? 네, 안타깝게도 과반수의 직장인들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회피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2%가 묵묵히 참는다고 응답을 했고 뒤이어 26%가 응답해서 2위를 차지한 방법 역시 문제 해결보다는 하고 있는 업무에 열중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반면에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응답은 20%, 제3자에게 중재를 요청한다는 응답은 불과 12%에 그쳤을 뿐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직을 하지 않는 이상 퇴직 때까지 평생 함께해야 할 동료이자 또 상사이기 때문에 충돌을 일으킬까 봐 함부로 나서지 못하는 직장인들의 심정도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참기만 하다 보니 하루에 반 이상을 보내야 하는 회사 생활에서 우울감과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요. 퇴근 후에도 별다른 스트레스 해결법이 없어서 심리적 압박을 이겨내는 방법의 1위도 23%가 응답한 음주였고요. 21%가 응답한 운동이 2위, 19%가 응답한 폭식이 3위, 또 14%가 응답한 게임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심리적 압박을 이겨내는 방법이 없다고 응답한 직장인도 무려 13%나 됐다고 합니다. 사실 70%에 가까운 직장인이 심리적 압박을 이겨낼 때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압박이 쌓이다 보면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건 물론이고 우울증이 심해지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도 이 같은 직장인의 스트레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정신적인 문제는 선뜻 주변에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마음의 병을 제때 치유하지 못해서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최근엔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이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시행만 된다면 직장인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네, 영등포구 보건소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 낯선 사람에게 쉽사리 마음을 터놓지 못하는 우리나라 문화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내 마음을 진단하는 무인 정신건강 검진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건강 검진이 필요한 주민과 직장인은 자가 검진을 통해서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검진 결과는 즉시 출력할 수도 있는데요. 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는 검진 결과가 보건소로 실시간 전송이 되어서 이 주의군이나 고위험군으로 결과가 나온 구민들에게는 심층 심리 상담과 치료 상담도 3회에서 10회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속마음을 잘 터놓지 못하잖아요. 이 무인정신건강검진기가 우리나라에서는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설치된 후에 지금까지 1,440여 명이 이 무인검진기를 이용했을 정도로 반응도 뜨겁다고 하는데요. 이 중 위험군으로 나은 59명은 이미 1차 상담을 받은 후에 힐링캠프 상담실, 또 정신건강 증진센터 등과 연계를 해서 이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를 받고 있어서 마음 치유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각 지자체 보건소의 정신건강센터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심리상담이 무료로 제공된다고 하니까요. 심리적으로 큰 압박을 느끼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예, 맞습니다. 가족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려운 취업문을 뚫고 걷게 된 직장 생활인데 스스로를 심리적 압박에 방치한다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행동이 아닐까요? 결코 쉽지 않은 직장 생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주변과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해서 반드시 이겨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보나 캐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